안녕하세요. 저는 티어린탑 칸나 김창동입니다. 첫 세트는 좀 쉽게 이기고 두 번째 세트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서미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원래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뭐 탑라인전은 좀 그냥 그럭저럭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번에는 제가 좀더 성장했다는 걸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냥 딱 KD 딱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른 선수들보다 제가 좀더덜 죽으니까 약간 제 생각도 약간 안정감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1대1은 그냥 뭐 라인전 구도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거의 좀 즐기려고 약간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제가 한 7할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SKT 대대로 뭐 탑들은 상혁이 형과 1대1을 많이 한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요. 그래서 결국 저한테 1대1 하자라는 것 같아요. 처음에 1대1 할 때는 좀 내가 페이커랑 1대1을 하나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신기했었는데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어요. 처음에는 제가 적응을 잘할까?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경기를 뛰고 하니까 성장한 것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달리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뭐 대본대로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. 그런 건다 제가 거기서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고 따로 연습 같은 건안 합니다. 저는 평소에 말을 잘 하지 못했는데 뭐 계속 이렇게 인터뷰도 수차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것 같아요. 뭐 다른 사람들도 잘 알다시피 엘리미는 적정글 들어가는 걸 약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커즈 형은 상대 정글도 많이 찾아주고 그다음에 좀 시야적으로 좀잘 먹고 그리고 성장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뭐 어떻게 비유할지 모르겠어요. 제 입장에서는. 저희 신사옥은 진짜 상상 이상으로, 기대 이상으로 막 엄청 좋고요. 그다음에 헬스장도 있고, 음식도 맛있게 나와서 아주 편리합니다. 보통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데, 어느 날은 뭐, 면 종류에 나올 때도 있고, 어느 때는 피자 나올 때도 있고, 약간 치킨 나올 때도 있고, 이렇게. 그래서 밥류도 나올 때도 있고,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가 좀 설레요. 저 힘들다고 안 하면 또 거짓말인데, 또 약간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다 처음 경험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 경험을 또 언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.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